번갈아다. 국물이 진짜 맑다. 오! 아! 저 양념장 봐요. 와, 꼭 폈네. 진짜 꽃 같다. 너무 예쁘다, 색깔이. 아, 이거 뭐예요? 어복쟁반, 우와! 이 고급스러운 음식이 와, 임금님 수락상인 줄? 돼지 족찜! 냉면집인데? 너무 뭐야?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야, 앞다리도 만든다고? 심지어 앞다리야? 오, 이거 뭐야? 한우! 아, 냉면 바로 뽑는다! 봤죠? 자, 냉면 뽑는 거 봤어요? 야. 어, 지금 면 나와. 면 나온다, 면 나온다. 나온다. 아, 저렇게 뽑는구나. 그래서 익혀 나오는 거죠. 공기에 약간만 닿고 바로 떨어지는구나. 지금 아버님이 메밀을 빼가지고 계속 물 부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메밀가루에 그런 것들을 전분을 싹 제거해줘야 되거든. 저게 차갑다고, 손이 다 온다고. 여름에 동상 걸리는 거 알아요? 아, 냉면, 정말요? 냉면집이 그럼요. 이쪽 분야에서 40년 이상을 일하셨으니까. 아, 그거 너무 기대돼. 40년 동안이나. 냉면 100% 어떨까? 쫄깃거리는 100%라. 쫄깃한 느낌? 어떻게 100%인데 쫄깃하지? 아, 배고파. 아, 맛있겠다. 아, 배고파. 생면 가까이 너무 맛있겠는데? 쫄깃쫄깃하겠다, 진짜. 아, 대박, 맛있겠다.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근데 냉면 육수가 너무 네. 궁금하다. 나도 냉면 육수가 진짜 궁금해요. 육수가 중요하죠. 네. 맞아요. 일단 먹어볼까? 네. 국물, 국물. 육수. 육수 한번 먹어보자. 육수 한번 먹겠습니다. 먹어보자. 먹겠습니다. 자, 저희 60분 스타트 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와. 나는 안 심심한데? 청량이 이런 맛이야? 난 안 심심해. 나는. 자, 소영과 소영과 입을 안 떼. 와, 네, 제대로 다. 맛있다, 맛있다. 난 이런 맛이야? 난 안 심심. 내가 또 말할게.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평양냉면 중에 최고야. 진짜. 아니, 언니 말은 못 믿겠네. 왜 그러냐면 육수가 미쳤어. 근데 나는 내가 옛 예전에 먹어본 그 평양냉면이랑 완전 다른 맛이야. 나는 밍밍하고 그 약간 그래 탁탁탁탁하고 그런 맛 때문에 싫었거든? 확실히 새콤한 맛은 하나도 없네. 간을 딱 맞췄어. 어머, 너무 맛있다. 간은 좋은데 약간 아, 좀 좋은데 괜찮은데? 어머, 괜찮은데? 아니, 사실 이게 이 평양냉면이 국물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맞아요. 마지막에 그 메밀향이 은은하게 바람 불면 그 코에 지나가듯이 메밀국 공평 가봤어요? 네. 공물보는 메밀밭 가면 바람 불면 향이 싹 지나가잖아. 맞아요, 이렇듯이. 맞아요. 응. 맞아. 원래 메밀 100%가 이런 색이었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리고
면이 안 끊겨. 족가락질을 잡고. 너 양 많대. 양이 엄청 많대. 아, 많다, 많다. 안 끊기는데? 와, 끊겨. 못 밟아. 근데 이게 지금 봐. 100%잖아요. 100%예요. 근데 이게 면이 드는데도 안 끊겨요. 진짜 꼬들꼬들하네. 면짠, 면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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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야 이거는 압구제 하면 안 돼요. 소유비부터 들어갑니다. 소유비! 자, 소유비! 어머, 소유비 잠깐만. 왜 하신 거 지금 반 그릇 들어간 거 같은데요? 나 먹어볼게요. 야, 육수를 적셔.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면이 깔끔하다. 야, 육수를 적셔. 이렇게 적신 후 대박이다. 먹는 진짜. 것이야. 자, 소영이 면치기 들어갑니다, 소영이. 깔끔하다. 오, 소영 거야, 소영. 아, 역시. 어머, 중간중간 느끼는 거 봐봐. 어, 소영이 중간중간 느끼는 거 봐봐. 와, 맛있어? 맛있어? 쫀득한 면은 아니야. 응. 엄청 담백하고 깊어. 네. 그 정도야? 육수하고 담궜다가 촉촉하게 해서 먹어. 오케이, 뭔가 술 먹고 다음날 해장하기 좀 좋은 담백한 음식 같아. 응. 어, 보세요. 지금 주방 쪽 보시면 족찜에다가 불향을 입히고 있습니다. 불 아, 보셨어요? 불향 너무 좋던데. 불향, 불향. 왜냐면 족찜 같은 데는 불향 입혀지면 또 최고죠. 불향 미치는데, 진짜. 어? 오, 자, 족찜 나왔습니다. 미쳤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엄청 촉촉하고 부드러워 네. 보여요. 와. 이거 하나도 야, 엄청 푸짐한데? 저게 다 하나 시켰어요. 예. 아, 저게 하나예요? 예. 오! 향이 간장 찐득한 것처럼 단짠단짠 단짠단짠 와 진짜 잘한다 약간 양념 있게 만든 것 같다 아, 아 되게 친구야. 약간 야들야들할 것 같아 부들부들하죠 녹지 입에 맛있겠다 이야 부서지는 거? 와 벌리는 거 봐 부서지는 거 봤어요? 찡글찡글찡글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대박이다 10초? 야들야들한 거 봐봐 오. 어 지금 말리가 지금 족찜에다가 지금 100% 맞네. 와, 와! 아, 맛이 궁금하다, 진짜. 나 진짜 너무 맛있어? 언니, 이거 먹으면 피부가, 피부과 안 가도 돼. 콜라겐 덩어리. 와. 소유비 지금 족찜 들어갑니다. 와. 아, 와, 진짜 부드러운가 봐. 진짜 부드러운가 봐. 10초 탔어? 어때? 너무너무 탱글탱글하고. 연해, 연해. 이 콜라겐이 그냥 녹아. 진짜? 나 먹어보자. 미쳤어. 나 이거 먹었는데 벌써 피부 땡글땡글해진 것 같아. 아 이거 여기다 왔다. 진짜 부드럽다. 야, 탱글탱글하다. 어머 저 흔들려 봐. 콜라겐 가지수로 보세요. 와, 애가 막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콜라겐 덩어리야. 콜라겐. 오, 소영 봐, 소영 봐. 오, 어쩜 저렇게 얄밉게 먹어? 맛있게. 800만 구독자의 위협.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부드럽지. 젤리다 젤리 젤리지 젤리 아 그리고 그렇게 달거나 짜지 않아 편육은 어, 어 감사합니다 편육이에요 오 편육 편육이다 편육 나왔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편육 맛있겠다 아, 저거 딱 새우젓 찍은 거 맛있는데 야 말리가 네.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쟤 뭐 하나 했다 꼬지! 꼬지에서 한 번에 먹어야지 또 맛있지? 새우젓! 뭐? 다 들어갈까? 들어갈까요? 다 와. 와. 정말. 진짜 입 진짜 크다. 입이 무슨 터널 같아, 진짜. 와, 나는 면발이랑 같이. 난 입속살 찍어 먹어. 아니 이거 자체가 꼬들꼬들하네 편육이 굽네
팬육이 약간 찹찹하지만 따뜻한 거랑 먹으니까 퍽퍽함이 사라져. 훨씬 맛있어. 오복쟁반 나. 자, 오복쟁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개 다 나왔습니다. 현재. 사진 찍자 이거. 와, 대박. 대박. 야채 푸짐하네. 저게 소고기에다가 만두 들어가 있고 야채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죠. 엄청 푸짐하네요. 아우 예쁘다. 고급 음식, 고급 음식. 고급 음식이지 뭐. 약간 샤브샤브 느낌이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건 평양 남도식 샤브라면을 가시면 되고요. 네. 고기 올려서 고기랑 야채랑 찍어 주실 거예요, 소스를. 약간 샤브 느낌. 완전 대접받는 느낌이 음식이. 완전 고급 임금님 수락상 같아. 비주얼이 일단. 그러니까. 아, 샤브샤브 여기다가 찍어 먹는 거예요? 네. 꽃같아. 너무 예쁘다. 저게 아, 목이 버섯 같아요. 흰목이 버섯. 흰목이 버섯. 저 가격 좀 나가는데. 우와. 고기 먹어도 되나요, 지금? 저걸 비계 하나도 없는 거. 보스 아롱사태입니다. 아롱사태. 고기. 고기 올리고, 야채 올리고. 소스 찍어 드시면 돼요. 네. 소스 탁 찍어가지고. 냄새 너무 좋다. 완전 대접받는 느낌. 완전 고급 임금님 수락상 같아. 비주얼이 일단. 아우 만두 너무 맛있다. 오늘 고기 완전 부드러워. 그치? 완전 부드럽지? 와, 나 물에 빠진 고기는 구워 먹는 거보다 향이 좀 줄어들어서 안 좋았거든. 향이 진짜 심해. 근데 나는 처음에 고기 보고 약간 살짝 뻑뻑할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도 안 뻑뻑하고 되게 부드러워. 아니 육수에 끓여가지고 뻑뻑하지 않고 촉촉하게 즐길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촉촉하게 있어서 야채랑 같이 먹으면 부드러울 것 같아. 맛있겠다. 안심 스테이크가 담백하면서 부드럽잖아. 그 느낌이야. 오늘 비행 나왔네요. 비빔냉면 3개 나왔습니다. 네, 정말 맛있거든. 감사합니다. 아, 색깔 봐. 어우, 친구야. 맛있어? 와, 표정 봐. 저 표정은 찐이다. 저 표정은 찐이야. 와, 양념 미쳤다. 맛있어? 응. 새콤, 달콤, 매콤 딱 내 스타일인데? 야,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먹지? 와, 아까 저렇게 이쁘게 했는데 다 묻었어, 또. 진짜 달짝지근한데. 맛있다. 딱 양념이 진짜 호불호 없는 맛.